빠바밤 중간 마리가리 가운데 아 여기 아 아 여기구나 와 저 두칸 개빡센데 대충 나올 때 감을 잡고 있어야 돼 가만히 와리가리 가만히 슬슬 오른쪽 각 잡아야 돼 여기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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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어 세이브 어 깼다 씨 아 근데 또 이거야? 아 또 이거야? 야 근데 이건 아까 거보다 빠르다 세이브할 때 되지 않았냐? 세이브할 때 된 것 같은데 네, 노란색 불빛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 뭐야 개꿀 바로 되네 아 좋아요 야 슬픔 빨랐다 방금 슬픔 좀 빨랐어 어 야 근데 저 뭐야 피눈물 뭐야 저거 요번에 이게 팀이 눈에 저렇게 빨간 줄이 간 이유일 것 같은데 느낌이 아까 즐거움은 여자친구랑 생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뭐 백년만년 사랑하자 이때가 즐거움이었어 안녕 슬픔과 비해 야 여자친구 죽었나보다 이거 약간 그 장례식장 분위기 아니야? 검정색 우산에 여자친구 죽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보통 괴로움? 또 뭐 있어? 난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억되어야 하지 그걸로 힘들 가치가 있다고 감사 연민 공감 그게 지금 네가 필요한 거야 이 짓거리 더는 못해 나도 여기 있기는 싫어 부디 나를 끝내줘 너와 같이 있게 해줘 난 비통이야 우리 같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허락해줘 여자친구 죽었나봐 그지 아 팀이 어제 공원 놀러가서 찍은 사진 너무 마음에 든다 타이밍이 완벽했어 자연광 하나로 참 크게 달라진다 이런 사진 찍을 수 있어서 내가 사진 찍는 걸 사랑하는 거야 잘 됐네 그럼 더 돌아다녀야겠다 그럼 특히 널 위해서라도 그래야겠다 밖에 나가니 좋지 않았어? 그런 이상한 거 찾아보는 것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에헤 그런데 또 내가 우울함에 빠져있으면 그냥 내버려둬 설마 이 여자애 막 우울증이라서 막 자살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우울하다고 한 거 보니까 좀 그런데 그래 아니 잠깐 안 돼 어떻게 그걸 생각하지 않아?
너리의 곁에 있어주고 싶어. 하, 정말? 무슨 일이든 날 위에 있어줄 거야? 그래, 분명히. 정말 확실해? 그럼. 그래서 내가 바다로 뛰어들어도 같이 있어줄 거야? 물론이지. 봐, 너 뜸들였네. 그게 나 수영 못하는데. 난 방수야, 알잖아. 난 물을 밀쳐내. 하지만 걱정 마. 정말 너랑 같이 뛸 테니까 약속할게. 솔직히 너 때문에 문제만 더 생길 것 같아. 계속 진지한 얘기 중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랑 있으면 별로 안 편한 거 알지? 내 가장 친한 친구랑 있어도 가끔 어색해져. 하지만 넌 달라. 넌 내가 내 자신이 돼도 안전하다 느끼게 해. 그리고 어째선지 넌 날 안쓰럽다고 느끼게 해줘. 세상에, 너 그런 방식으로 달콤한 얘기하는 거야? 제발, 난 달콤한 얘기 안 해. 난 로맨스 결핍자야, 너처럼 표현하면. 예, 그거 그렇네. 어쨌든 네 기분을 알 것 같아. 나도 너에 대해서 너랑 같아. 난 항상 너랑 있으면 전 세계도 우릴 못 막을 것 같아. 난 항상 난 정말 미투보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넌 붕대거리고. 뭐? 미투보이랑 붕대거리 뭐야? 오, 미트보이랑 붕대걸? 저게 뭐지? 아이고, 우리 스카이님! 아이고, 19개월째 구독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벌써 19개월 됐네요. 스카이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부자 되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스카이님 정말 고마워요. 땡큐 땡큐. 내가 아는 미트보이는 그건데, 스팀 게임 그거 말하는 건가? 아, 너무 고맙습니다 스카이님. 근데 아직까지 뭐 슬픔 장면에서 여자친구가 죽은 건 안 나왔거든? 아, 근데 진짜 어렵다. 훨씬 빨라졌어, 얘네 움직이는 게. 아까 이 새끼 내려가던데. 아우, 진짜. 뭐야? 아, 이것도 이걸로 이걸로 움직이는구나. 네, 이런 거에 좀 강합니다, 그래도. 아, 몇 번 해보면. 어휴, 다시. 아, 잘못 봤다. 칸을 잘못 봤다. 아, 왜 두 칸 내려갔지? 한 칸, 한 칸. 약한가 봅니다. 강하지 않은가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좋아,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하나. 아우,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하나. 오케이. 진짜 빠르다.
됐냐? 아, 된 것 같다. 어휴, 이 슬픔 진짜 그지 같은 거야. 나와. 됐다. 나와라, 쿠미. 쿠라마. 뭔가 슬픔을 박살낸 게 아니고, 자, 먹어봅시다. 아, 그니까 저때 눈 진짜 아파. 아, 지금 기분 어때? 죽고 싶다곤 하지만, 오, 살고 싶지 않아? 둘 다 같지 않아? 왜 우린 스스로의 끝을 못 정하지? 난 너 필요 없어. 그렇겠지. 너한텐 좋은 게 하나 없어. 넌 지금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고. 난 네 취약함을 가리는 연망이야. 네 나약함이 날 불러일으켜. 난 너와 함께 있을 때 더 강해. 느껴, 표현해, 밖으로 내보내. 그저 날 통제해야 돼. 이게 분노겠지, 분노. 슬픔 분노. 넌 날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해. 넌 나에 대한 통제를 잃어가고 있어. 넌 나에 대한, 난 너에 대한 통제를 잃어가고 있어. 난 분노야. 네가 싫어하는 걸 즐겨봐. 아, 좋아요. 분노까지 일단. 완전 그 뭐야, 즐거움과는 좀 그건데? 완전 다른 느낌인데. 테슬라 동굴. 좋았어, 제 시간 안에 온 것 같아. 아, 날씨도 좋고 사진이 여기에 잘 담아내면 좋을 텐데. 억, 세상에, 내 인생에서 제일 오래 걸었어. 하하, 그래도 이 놀라운 광경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 세상에, 팀이 이거 너무 멋져. 내가 이거 안 보고 죽었다면 무덤에서 후회에 잠겼을 거야. 그렇게 과몰입 노노, 과몰입 니은니은. 어? 아, 이래서 죽은 거야? 어이, 아까 강 나오는데. 아, 이걸? 에블린, 내가 사진 찍어줄게. 응? 난 카메라 찍는 걸 더 좋아하는 거 알잖아. 사진 한 장 찍어서 다치긴 하겠냐. 열 장이라도 세상에 네 사진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 너무 아름답잖아. 네 말대로 후회에 잠겨 무덤 속에서 울고 그럴걸? 이거 놓치고 말이야. 제발, 정말 안 돼. 그래, 너가 맞아. 일생에 한번 있을 일이긴 하지. 이렇게 아름다운 건 다시 못 볼지도 몰라. 그렇지. 아, 와, 사진 찍으려 할 때 떨어진 거야? 치즈. 와, 대박. 에블린! 그때 물에 빠지면 같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지? 진짜 들어간 거야. 이래서 약간 그 코마 상태가 걸린 거 아니야? 물에 빠져가지고.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아. 헐. 못 잡았어. 저때 피눈물을 흘려서 와 이렇게 된 거구나.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어. 엔드 오브 더 비기닝. 아까는 끝의 시작이었는데 이번엔 시작의 끝이네요. 시작의 끝. 와, 얼굴 왜 저래? 와, 흑화됐는데? 뭐야, 왜 이래? 이게 속도가 엄청 빠른데, 잠깐만, 일기 확인 한번 해보자. 분노. 모든 게 되돌아왔다. 스스로 숨겨놨던 모든 과거의 조각들이 마음속에 한 번에 밀려 들어왔다. 아, 기억이 이제 되돌아와가지고, 이제 분노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티미가. 근데 이게 애가 빨라져가지고, 존나 어려워. 아우, 여전히 함정은 있고. 좋아, 가봅시다. 아이고. 약간 속도를 줄이는 건 없나? 어우, 야, 이 개. 저 개껍질. 이러면서 약간 속도를 조정해야겠는데? 이러면서? 여기 위에 나오죠? 오! 우와! 야, 세이브 됐냐? 야, 왜 이렇게 멀어, 진짜. 너무 먼데? 와, 난이도 보소. 어? 야.
이게 브레이크가 안 돼. 지금 내가 브레이크가 안 되고 난이도 장난 없네요. 대체 여기는 조금 알았으니까. 아우. 괜찮아. 간다 이번에. 헛헛. 걸어가고 한번 뛰고 한번 뛰고 한번 뛰고. 아우 좀. 와 레알 어렵다. 근데 이게 아마 각성한 스테이지가 계속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각성 상태가 계속될라나. 우와 점프 쳤는데. 아 아 저 발자마자 점프. 발자마자 점프. 아 공략 아니에요 이거. 처음 하는 게임인데. 시청자분이 하자고 해서 신청 게임입니다. 신청 게임. 오. 어 체크포인트 나이스. 나 이때가 제일 좋더라. 어 약간 상태는 버섯건데 몸은 두부야. 어 정확한 표현. 약간 순두부 버섯거. 순두부 버섯거.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처음에 한 칸을 그냥 떨어지고. 아우 뭐야 이건. 땅이 파이네 저긴 또. 와 여기 내려갈 때 여기 좀 어려운데. 아니 야 땅을 몇 개를 파는 거야 미친. 간다. 아 아노니바스파 마이 헬 마이 프렌드 헬로 헬로 알로. 어 간다 간다. 원 투. 아 진짜 쓰버. 이건 근데 약간 어우 함정이 좀 약간 뭐랄까 그 너무 많고 되게 그냥 막 넣어놔서 약간 이제 하다보면은 고양이 와리오랑 좀 느낌이 달라. 고양이 와리오도 빡치긴 매한가지지만. 아 제발 진짜 여기 한번 원점프. 원점프 여긴 가서 여기서 더블점프 물에서 원점프. 물에서 원점프하고 그 다음에 얼음은 피하고 그냥 이렇게 다 외워야 돼요. 원점프. 뭐지 나 아까 원점프 했는데. 원투. 아오 하나 원투. 원점프 길게 피하고 피하고. 오 아 제발 이런거. 와 이런거 이런거. 오 정말 고통스러운 게임이야. 난이도 아주 괴상망측합니다. 아 나 왜 아 나 왜 갔지. 가면 안돼 저기 가면 안돼. 원 원 투 빠지고 원 점프 하나 둘 원 투 오 체크포인트. 아우 감사. 어 땡큐베리 감사. 약간 그 스토리나 뭐 이런 영상이나 음악 같은 거 되게 좋은데 이 함정 자체는 너무 약간 좀 두서없이 만들어놔서 좀 그냥 흉악스럽기만 해 게임이. 이 플레이 자체는 그다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 이제 역대 고양이 마리오스러운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아우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 아아아아아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이제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임이라서 뭐
삶과 죽음 이런 약간 느낌도 있어가지고. 아, 나 저기까지 안 갔는데.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웃기려고 만들었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나름 의미를 부여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고, 야. 다시 한 번. 원, 투, 원. 원, 투. 분명한 건 존나 어려워요. 아우, 왜. 저 빼고 가야 된다, 빼고 가야 된다. 저 아래 얼음 한번 빼고 가야 돼, 갈량아. 기억해, 기억해. 얼음 한번 빼고 가야 돼. 아,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원, 투, 원. 지나가고, 원. 그래서, 원. 그거 빼고. 와, 돌아오는 거 봐, 미친. 어, 양아치니, 진짜. 어, 돌아오는 거 보소. 간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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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다, 돌아온다. 핫! 오! 이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를 빼놨구나. 어. 제발, 나, 아, 체크포인트! 아, 감사합니다! 체크포인트 감사합니다. 나 체크포인트 너무 좋잖노. 아유, 진짜. 좌우 와리가리 후에 기다 점프. 오! 아니, 뭐야, 이거 또! 적당히 하자, 진짜. 어. 아, 이거 뭐야? 아이, 진짜. 떨어지고, 여기서, 기단 점프. 우와. 아, 야, 마지막 골. 야, 여기, 저 위에 착지하기도 어려워.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저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아이고야. 아, 아니, 여기 얼음. 아, 얼음, 얼음. 여기 얼음. 저기 얼음이 있었고. 이거 떨군 다음에 얼음. 넘고, 그 다음에 요거 오고. 원, 투. 쓰리. 아우, 야, 여기 여기 극혐인데? 와, 저 저기 좁은데 진짜 미쳤네. 가자. 원 얼음. 아유, 상호야. 아니, 폭주를 했으면 좀 왜 따라서 버섯고 모드가 되던가. 어? 왜 몸은 아직도 순두부냐고. 아오, 진짜. 이거 그냥 저기까지 한 번에 넘을 수 있나? 저 떨어지는 발판은 안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모르겠네. 아우. 후후.
3, 4, 1, 2. 아우, 진짜 여기 암이다. 거의 앞부분은 이제 좀 알겠는데, 저 뒤에 좁은 데 가는 데가 진짜 개빡세네. 원 얼음, 원 투 얼음. 아우, 야, 이거 밟으면 안 돼. 이거 밟으면 아예 그 위에서 점프를 뛸 수가 없네.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점프키가 안 눌려. 저기를 아예 밟지 말고, 아예 밟지 말고 해야겠어. 원, 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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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원, 투, 원, 투! 아. 나이스! 아. 너무 기쁘다. 자, 두 개. 하나, 둘, 넷, 넷. 나이스! 빡친 동굴 벗어났다. 약간 애가 이성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역시 약간 그런 그림하고 음악 이런 거 되게 좋아. 이번 다음에 무슨 감정이지? 처음에는 즐거움? 두 번째는 비통? 슬픔? 세 번째가 뭔지 모르겠어. 만약 가능하다면 너보다 먼저 죽고 싶어. 여친, 아. 뭐? 잠깐, 왜? 그냥 그저 생각이 드는 게 네가 먼저 죽으면 난 어떻게, 어떻게 살아. 나 진지해. 그러니까 네가 없는 세계에 사진을 못 찍는다고. 야, 그럼 나는 어떻고? 절대 안 돼.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죽는 거 찜했어. 하지만 커플들 사이에서 남자가 먼저 죽던데. 그럼 바보 같은 규칙 없어, 바보. 그럼 아마 같이 죽는 건 불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 바보야. 몰라. 99살이 돼서 침대에 서로 같이 누워 어느 날 지금이 때다 결정하겠지. 그러면 루드비가 우리 플러그를 복귀하고 같이 죽는 거야. 루드비가 누구야? 가상의 우리 집사 루드비. 불본 보스 이름인데. 월광대검 같은 거 들고 막. 그래, 그리고 잔채로 죽는 거야. 잠옷 입은 채로 말이야. 네가 항상 원하던 대로.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기억은 안 나지만 자기가 이제 뭐냐, 침대에 누워서 죽고 싶어, 잠옷을 입고 편하게 죽고 싶어 하는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있는 게 이제 자기가 원래 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 여자친구 때문에 그런 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이 죽어도 잘 살아가자고, 나머지 한 명은. 어쩌다 이런 어두운 얘기 하게 됐지. 저 세상 뜨거움. 거의 뭐 결혼만 안 했지, 결혼한 부부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여친이 죽었으니 이제 분노가 다시 사그라들고 슬픔으로 바뀐 것 같은데. 어, 됐다. 폭주 상태 꺼졌다. 어, 불쌍해.
오! 야 뭐야 키가 반대야 여긴. 어 여긴 키가 반대예요. 반대. 점프는 아예 안되고. 와 여기 뭐야. 점프 안되고 키 반대고. 달리기 잘 안되는데? 이 와중에 장애물들은 계속 얘를 죽이려고 그래. 와 이번 스테이지 또 너무 느리네. 오. 와 여기 완전 암인데 여기 느린 게 더 힘든 것 같다 왠지. 오 야 느린 게 더 힘들어. 잠깐만. 아이씨. 아 뭐야 야 롱맨 스피드 기어 맞았네. 아 이거 피하기 어려운데. 핫, 핫. 아주 살살 조심조심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렁이가 왔었는데. 그다음 이게 지나가서 떨어졌었고. 하나 더? 지렁이 한번 더 나올 각인데. 어 역시 역시 역시. 됐다. 전부 내 탓이야. 아 기억이 돌아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원래 기억을 잃고 살았었는데 기억을 알아버린 거야. 아 뭔가 너무 마음 아프다 이거. 아 씨 왠지 저거 떨어질 것 같았는데 씨. 어, 야, 이거 진짜 존나 안 피해줘. 와. 심한데, 저거? 지금? 지금? 오케이. 아니! 왔다. 네, 실제로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라고 이렇게 그런 데서 했는데 여친이 떨어지고 떨어져서 죽으면은 뭐 제정신이기가 힘들긴 하지 진짜로. 저 상상만 해도. 아 뭐야 이건. 저 뒤로 가면 안 되네. 저건 뭐야? 아, 야, 좀, 진짜. 어. 머가리 나오고, 앞쪽에 머가리 하나 더. 야, 이 게임이 약간 이렇게, 뭔지 모르면 그냥 무조건 죽어야 돼요. 왜 죽었지? 꼬리에 맞았나? 아, 와, 저 진짜 존나 어렵다. 약간 인식이라도 좀
잘 되게 만들어놨으면 다행인데. 여기다 여기서 가다가 개발 나오고, 여기다 머가리 나오고, 가다가 앞에 머가리 한 번 더 나오고. 이거 어디서, 어, 아, 어디서 나왔는지 못 봤어. 아이. 그죠? 약간 마시멜로처럼 생겼죠? 근데 저게 피눈물이에요, 피눈물. 머리가 나오면 아마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됐다. 왜 나만 산 거지? 헐. 내가 그때 그곳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같이 있을 순 있겠지. 예. 이번엔 어, 아래서 올라오네. 아래 있는, 아, 뭐야, 피했어. 아니. 버텨. 오케이. 타이밍 안 맞춰가면 죽겠지, 이거. 사망각이다. 지금이다! 뭐야, 왜! 아, 까비. 어. 아니야, 여기 딱 이렇게 돌아갈 때 순간적으로 빈틈이 좀 있었어. 한 3mm 정도 되는 빈틈이 있었다. 지금. 아, 불안한데 이거 뭐 나올 것 같은데 또. 저 안 떨어지냐? 떨어질 각인데 저거. 와, 뭐야. 그냥 저거 페이크야. 그냥 바로 가야 돼. 아, 나 저거 앞에 거 떨어지자고 멈칫거리다가 죽었다, 지금. 어. 아, 뭔가 너무 슬프다. 애가 너무 불쌍하다. 야, 여기서 그냥 무조건 달려야 돼. 저 앞에 건 페이크야, 페이크. 달려, 그냥. 이거 종이석 한번 올라올 것 같은데. 얘가 길을 내주는 거구나, 이제 보니까. 어, 아닌데? 뭐야. 아, 저 반대로 가야 되는구나. 그럼 이거 떨어지겠네. 안 떨어져? 제발 세이브 체크 포인트 떴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우와! 씨부럴. 아, 존나 싫다.
아, 저건 진짜 아닌데. 그니까 저 종이 비행기를 포기해야겠다. 포기하고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종이 비행기를 읽어보고 싶긴 하지만, 버리겠습니다. 여기 스테이지가 너무 느려가지고 되게 뭔가 사람이 답답해. 컨트롤도 답답하고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먹어줘, 먹어줘. 알았어, 알았어. 까짓 거 한번 먹어보지, 뭐. 아까 저 뒤에 게 떨어지지 않았나? 뒤에 게 떨어졌지? 어, 올라오겠지. 한 번 더? 아니군. 지금 캐릭터가 되게 우울한 상황이었어요. 여자친구를 사진을 찍어준다고 이렇게 했다가 여자친구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되게 이제 슬픈 상황입니다. 그 기억을 잊고 살았었는데 기억상실증 때문에 그 기억을 찾게 된 거예요. 이런 간단한 약속도 못 지키는데 내가 그녀를 죽이고 실망시켰어. 난 왜 이리 쓸모가 없지? 사신이다. 안녕 우리 팀이 지금 어때? 점점. 어, 너무 슬퍼 보인다 쟤. 있잖아, 지금 네 기분 이해하는 척하진 않을게. 다행이네. 넌 이해 못하거든. 아무도 못해. 있잖아, 가끔 인생은 역 같아. 인생은 가끔 역 같아? 그래서 내가 그녀를 잃었어? 그냥 인생이 역같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여기 널 위해 있다는 거야. 꺼져! 그냥 여기서 죽게 해줘. 다른 일 하러 가면 되잖아. 여기서 날 끝내라고. 있잖아, 지금은 그냥 혼자 있는 게 최선일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올게. 천천히 해. 일단 종이 비행기도 한번 봐야겠죠? 근데 일기도 좀 이거 지난 다음에 한번 봅시다. 지금은 열리지가 않아서. 야, 뭔가 진짜 분위기는 되게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슬프게 보이지? 어우, 막 개슬퍼, 막. 지금 제가 키를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아, 뭔가 여기 부분이 좀 좋아요. 되게 짠하구만. 우후, 난 여기 널 위해 있어. 솔직히 저 앞을 네가 맞닥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네 현재 상태로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시간은 가고 있다고. 또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니? 이게 별건 아닐 수 있지만 도움이 되길 바랄게. 뭐야, 이제 날개 해주는 거야? 어, 이제 나네요. 근데 여전히 키는 반대예요. 일단 그 아까 얻은
그 비행 생명 없는 비행. 뭐 이거 아까 날개 한 쌍 이거는 좋고요. 에블린의 죽음으로 죽음에 대한 기억만으로 마음 아픈 것이 아니었다. 티미는 또한 자신의 분노에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었다. 경험상 도와줄 게 없단 걸 안다. 그죠? 원래 분노를 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더 더해지면서 또 분노를 하게 되는 그런 분노의 연쇄 작용이 있긴 하지. 에블린은 항상 여행을 꿈꿔왔다. 뭐 요거 그거고.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역시 함정이 있을 것 같은 데는데 있구만. 아, 뭐야? 에이씨. 이거 일단 빼. 빼고 위로 가다가 오. 야야, 뭐냐? 이거 낮게 날면은 아, 아니야. 이거 무조건 위로 날아야 돼. 그 저 얼음을 무조건 빼야 된다는 소린데. 아, 얼음 빼는 게 너무 어려운데. 아, 이 얼음. 어우, 쎄. 빠져라! 왜 안 빠져? 빠져! 아, 드럽게 안 빠지네. 어, 이거 안 빼도 되는구나. 좋았어. 오! 오, 뭐야, 이거. 오. 오야, 오야. 체크포인트 줘. 체크포인트 줘. 아니, 왜! 아이. 아, 나 저런. 아, 저 지네 새끼 아주 그냥 다리 다 뜯어버려야 돼. 아이, 아이, 빌어먹을 지네. 와, 여기 나 이거 얼음 떨어지는데 어딘지 몰랐는데 여기였나? 어, 여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죽었지? 아까 죽.. 아, 여기 여기 머가리. 어우,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 얼음 뭐야 또. 아이, 님 진짜. 아이, 얼음. 얼음 굴러오는데. 아, 야, 저, 아, 저거 옆에 붙어야겠다. 아래로 가서 하단에 붙어 있어야 돼. 여기. 이거 불안한데. 아이씨. 아. 아이, 돼지 같은 거. 오, 아우, 진짜, 야, 나 좀 보내줘라. 뭐야, 여기 얼음 있었어? 여기 여기 고드로 올라왔지. 아, 아니 진짜 이거는, 아, 정말 그냥
그냥 이거 죽어야 돼. 어, 할래 게임을 하려면 존나 죽어야 돼. 길을 모르면 답이 없어요, 답이. 그냥 죽어야 돼. 어, 모르면 죽어야 돼. 어, 어쩔 수가 없어. 여기서 이거, 그 다음 여기서 벌레 중간, 중간 유지. 이거, 아! 아, 진짜, 이거. 너무하다. 아니, 왜. 아, 저 아래쪽에 붙어서 날라야겠구나. 저 얼굴은 가시가 아마 안 나올 거야. 붙읍시다. 자, 여기서는 맞아, 이거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헷갈렸다. 다시 떨어지고 이건 지나고 이거 올라오고 보드로 올라가고 여기서 버러지 나오고 가다가 앞에 버러지 하나 살짝 나오는 거, 어, 지나가고. 보드름? 보드름? 어! 아, 존나 깜짝 놀랐네, 아. 뭐야, 저건. 아니. 아, 대각선으로 떨어지네. 기억 잘 안 나는데. 큰일 났네. 이거 한번 내려가죠? 여기서 아래로 가야 대각선 피하고. 야, 충분히 죽을 만큼 죽었다. 진짜 체크포인트 주자, 체크포인트. 아, 그렇지. 아우, 방금 죽을 뻔했는데. 오, 위험했다. 어, 체크포인트가 아주 좋은 게임이야. 아유씨, 저 버러지 또. 아, 나 저 새끼 진짜. 이래서 내가 무기 있는 게임을 좋아해. 게임은 무기가 있어야 돼, 무기가. 적당히 쏴 죽이기도 하고 이래야 게임이지. 보드로 하나 올라올 것 같은데. 오! 밑에 아이템 있다고요? 아, 야, 잠깐만. 아, 저기 아래 아이템 있네. 뭐야, 얘 나온 거 아니었어? 한 번 나왔잖아. 왜 또 나와? 뭐야, 야, 한 번 나왔었잖아. 아닌가? 안 나왔나? 조금 더 앞에서 땡겨야 되나? 이거 이렇게 어렵게 피하지 말고 그냥 아래쪽에서 그냥 있어야겠다. 여기서 버티면